오케이, 지오가 D-18. 오케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답하는 것쭉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요. 네.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오케이, 전문점부터 틀렸어요. 오케이,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는 What is he doing? 이라고 물어보면 What is he doing? What Okay. 자, 그럼 What is he doing? 왜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묻는지 보겠습니다. What의 뜻은 무엇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do의 뜻은 하다죠. 하다. 당연히 무슨 시? 하다시죠. 오케이.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그랬죠? 네? 그건 모든 하다시 속에 숨어 있는 거고요.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는데? ing를 붙일 수 있는데, ing를 붙이면 뜻이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라는 이름씨가 될 수도 있다 했어요. 여기서는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예요. 오케이, 그러면 he is doing에서 doing이 이 뜻이면 어떤 시니까 얘는 하는 중인이고 이렇게 합치면 뭐가 돼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뭐 된다 했어요? 그렇죠. 하는 중이다. He is doing 하면 그는 하고 있는 중이다죠. 내가 필요한 거 그가 하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 하는 중이니라고 묻는 말이 필요하죠. He is doing은 그는 하고 있는 중이다니까 그가 하고 있는 중입니까라고 묻고 싶으면 is doing이 아니고요. Is he doing 하면 이건 무슨 뜻이다? 그는 하고 있는 중이니에다가 what을 붙이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 쪽지에 말하기 시험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오라 그랬는데 좀 준비가 덜된것 같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자, 민준아, 이거는 이런 문제는 골랐는 걸 영어로 써줘야 돼. What is he doing? 그랬더니 그는 자전거 타고 있는 중이에요. 오케이. He's ride a bike 한다고? He's riding a bike. He's riding a bike. He's riding a bike. 뭐라고요? He's riding a bike. He's riding a bike. He's riding a bike. 오케이. 그래서 그런 자전거 타고 있는 중이다가 뭐라고요? 라이딩 어 바이크. 오케이. 그러면 이게 왜 그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입니다가 되는지 볼까요? 오케이. 라이딩은 뭐로부터 왔어요? 라이딩은 라이드로부터 왔겠죠. 라이드의 뜻이 뭐예요? 타다죠, 타다. 그럼 ride a bike 하면 뭐가 돼요? 자전거를 타다가 되겠죠. 그럼 ride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예요? 당연히 타다니까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고, 두가 숨어 있고, 그 다음에 뭐를 붙일 수 있다?
ing를 붙여서 riding이 되면 뜻이 달라진다 했죠? riding의 뜻은 ride가 타다였으면 riding의 뜻은 타는 중이란 어떤 시가 될 수도 있고 타는 것이라는 무엇 타는 것 이름시가 될 수도 있다 했죠?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니까 어떤 시 앞에 뭘 붙여서 비동사를 붙여서 riding이 타는 중이면 is riding의 뜻은 뭐로 바뀌어요? 어떠니 어떻다 되겠죠? 그러니까 he is riding a bike는 그런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당연히 줄여서 he is는 줄임말이 선생님 말 계속 설명했잖아 이건 줄임말이라고 he is riding a bike he is의 줄임말 he's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엉망이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What is he doing? 그랬더니 그는 자전거 타고 있는 중입니다 He's riding a bike. He's riding a bike. Okay. 그 다음에 그는 뭘 하고 있나요?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그랬더니 이번에 그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He's listening to music. 뭐라고요? He's listening to music. He's listening to music. He's listening to music. Okay. 그래서 뭐 영어스럽게. Okay. 그래서 그는 듣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He's listening to music 하면 된대요. 오케이. 그러면 listen to의 뜻은 뭐예요? listen to. 음악. listen to의 뜻은 무엇 무엇을 듣다겠죠. 오케이. listen의 뜻은 듣다겠죠. 그러면 listen은 무슨 시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두가 숨어있고 ing를 붙일 수 있다 그러면 listen의 뜻이 듣다니까 listening의 뜻은, listening의 뜻은 듣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될 수도 있죠 듣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오케이 듣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니까 앞에 뭘 붙여서 비동사를 붙여서 이렇게 합치시면 무슨 뜻이 돼요 어떠니 어떻다 되니까 듣는 중이다 그는 듣고 있는 중입니다. He's listening to 무엇을? Music을.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음악을 듣고 있어요. He's listening to music.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What is she doing?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What is she doing? 그랬더니 그녀는 TV를 보고 있어요. She's watching TV. Watching TV.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녀는 TV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가 뭐라고요? She's watching, 아이고. 그녀는 TV를 보고 있어요. She's watching TV. Okay. 그럼 watching이 있다는 얘기는 뭐도 있고, watch도 있고, watch의 뜻은 보다라는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ing를 붙여서 watching이 되면 watching의 뜻은 보는 중이라는 어떤 시가 될 수도 있고 또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니까 어떤 시 앞에다가 be 동사를 붙이면 보는 중이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쭉 하겠습니다. What is he doing? Is doing은 그는 하는 중이란데 is he doing 해야 묻는 말이 되죠. What is he doing? 했더니 He's riding a bike. What is he doing? He's listening to music. 그는 듣다 이다가 아니고 듣는 중이다. He's listening to music.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는 듣다이다. 듣다이다. 그는 음악을 듣다이다. 듣다이다. 그러니까 뭐야? 듣는 중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He's listening to music. 자, 그녀는 뭐 하고 있어요? What is she doing? 그랬더니 그녀는 TV 보고 있어요. She's watching TV. 오케이. 그래서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와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TV 보다 watching TV예요? Watch TV. 오케이, 보는 중인이 아니고 시청하는 중인이 아니고 시청하다니까 뭐예요? Watch TV죠. Watch TV. 그래서 I don't watch TV, then I do homework. When I do homework. 다음에? Read a book. Read a book. Read a book. Okay, 그러면 그는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는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He's read a book. He's reading a book. 그는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He's reading a book. Okay, 읽다가 read니까 읽는 중인으로 바꿔줘야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이 책상에서 책을 읽냐? Do you read a book at this desk? Do you read a book at this desk? 오케이. 자, 민주야. 네,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공부를 하고 나서 해야지. 이거 안 풀는데. 그러니까. 시험지 이거 덮어놓고 공부하고 나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What? Okay, 그래서 What do you see? What do you watch? 있습니까? See 하고 watch 다 보다라는 하다시에요. Okay, 그 다음에 Where? Where? 너 어디 사냐?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라고 읽어요. Where do you live? Live의 뜻이 뭘까요? 사는 거. 살다라는 하다시니까. 요 속에 하다시 속에 숨어있던 두가 앞으로 나와서 묻는 말을 만들고 있죠. 좋아하다가 뭐예요? 좋아하다. Like죠. 그러면 너는 좋아한다는 뭐예요? 넌 좋아한다. You are like 아니고 you like.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너는 산다. You live. 넌 사니? Do you live? 얘도 살다. 얘 좋아하다. 둘 다. 어? 이쪽에 저는 두 개 해야 되는데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거 두 개 해. 이거 두 개 말하고. 응. 그러니까. Where? 그 다음에 귀 기울여 듣다. Listen to. Listen to. 그러면 듣는 중인 무엇 무엇을 듣는 중인. What's listening to? 네? Listening to. 듣 뭐뭐를 듣다가 listen to니까 뭐뭐를 듣는 중인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하다시에다가 ing를 넣어서 listening to 하면 듣는 중인 듣는 것 되겠죠. Listen to.
그 다음에 저녁 먹다. Have dinner. Have dinner. 저녁 먹는 중인. Dinner. 아니 아니 내 말을 잘 들어. 저녁 먹는 중인. Dinner가 뭐예요? 저녁 식사도 이거. 그럼 무슨 시예요? 그럼 여기다가 ing를 붙이나요? 저녁 먹다. Have dinner. 저녁 먹다. Have dinner. 저녁 먹는 중인. Having dinner. 그는 저녁 먹는 중입니다. 그는 저녁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He's having dinner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가족들과 함께 7시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I have dinner with my family at 7. Have dinner. 오케이, 그 다음에 타다. Ride. Ride. 오케이, 이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고? 하다 시고. 이 뜻으로 쓰이면 이름 시고. 하다 시일 때, 그러면 riding의 뜻은 뭐가 돼요? Riding. 타는 중인 어떤 시 타는 거 이름 시 그러니까 오케이 ride 그럼 listen to music listen to music 그럼 음악을 듣는 중인 listening to music 그렇지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음악을 듣습니다 they listen to music for a long time they listen to music for a long time 오케이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Ride a bike. Okay, 그러면 you. You can ride a bike to get there. To get there. To get. Okay, 자전거 타는 중인 자전거 타는 것. Riding a bike. Riding a bike. 그렇지. 됐습니까? Okay, 오늘 시험 못 쳤겠네요. 공부 제대로 해서 치세요.